네, 안녕하세요. 다육이농장 이화랜드입니다. 아이고, 추워라. 어디 아무 데도 안 가셨어요? 저한테 문자가 막 옵니다. 새로 다 완판이라는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오늘도 특별한 공짜가 있고, 선물이 있고, 택배 비는 데가 뭡니다. 자, 홍매화 모듬 세트라고 붙여졌습니다. 자, 어머, 홍매화 비싸더만. 그리고 묵었을 때 어때요? 정말 이쁘더만. 자, 이렇게 목질이 다된 아이 홍매화요 끝내주게 멋집니다. 자, 자색 라즈베리는 제가 이제 그 노지에서 들이느라고 비를 맞췄잖아요. 아이고, 다 퍼졌네.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자색 라즈베리 만 원. 아유, 누가 이돈다 내. 오늘은 50% 할인인데. 자, 말이요. 사이즈가 조금 더 커진 마린 사이즈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먼저 주문하지 않으면 판매 완료가 빨리 끝납니다. 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다. 자,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브래들리, 브래들리. 이 브래들리도 지금은 가격이 저렴하잖아요. 15cm 포트만 가도 보통 2만 원 정도 하는데, 플로리디티만큼이나 자연군생이 잘 되는 아이. 자, 브래들리였습니다. 가격이, 아, 브래들리는 안 비싸구만. 뭐, 다 비싼 거 주지. 자, 그 다음에 원종방울복랑이. 아이고, 세상에, 누가 하나 키워요? 두 개는 있어요. 우리 대학교 가르치지, 애기들. 어머, 다 가르쳤어요? 어머, 손주가 있는데 뭔 소리 하냐고요? 아이고, 그럼 우리 손주를 위해서 방울복랑 금을 한번 모아서 늘려보시길 바래요. 그 옛날 제가 19년, 20년도에는 어마무시하게 비쌌던 아이. 자, 그 다음에 비치. 요 색감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좋아합니다. 비치 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퍼플 초코 제가 조금 작은 사이즈로 영상을 담아요. 세상에. 퍼플이 왜 퍼플이겠어요? 보라톤이 정말 예쁜 아이. 가격 만 원, 누가 만원 내요? 자, 잠깐만요. 자, 그 다음에 앙코르. 이렇게 멋져요. 어머, 세상에, 뭐 닮았어요? 자, 앙코르 가격 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캡틴은 요 아이 한번 보고 갈게요. 와, 딱 보스나는. 야, 손톱밥 카리스마 넘치네. 자, 이 캡틴 그렇게 키워보시길 바래요. 저는 창을 좋아해서 지금은 저렴하지만 예전에는 이 정도만 해도 몇만 원씩 했잖아요. 그 아이들을 지금은 대품으로 모두 다 키웠어요. 아, 큰게 싫다고요? 그럼 분을 작게 쓰세요. 작게 쓰세요. 자, 그리고 또 요아이 소울앤. 아, 소울앤이 제가 30포트 합식해 놓은 아이 짧은 영상, 쇼츠 짧은 영상만 올리면 대박조에 나옵니다. 소울앤이 그렇게 이쁘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10가지. 자, 숫자 셌어요? 자, 숫자 셌어요? 요걸 한번 갈게요. 자, 홍매화 모듬 세트 10가지는 10만 2천 원 나옵니다. 결제는 5만 원만 하시고, 그리고 또 선물요? 멀로 만 원짜리 하트 초이스 6천 원짜리 공짜로 줍니다. 자, 그리고 초보맘님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냥 아무 흙이나 써도 되냐? 아이고, 누가 그래요? 아무 옷이나 입고 다니남요? 똑같은 말이죠. 자, 분갈이 흙을 드립니다. 그리고 택배까지 하면 합한 금액이 2만 5천 원을 내가 문다니까. 선물 주지, 흙 주지, 택배 비용 제가 쏘지. 그러면 구독자님 5만 원 내는데 내가 2만 5천 원 내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75%라고 써야 맞아요. 그렇잖아요? 아이고, 양심도 좋다. 50% 썼어요. 홍매화 세트 달라 하시면 됩니다. 홍매화 세트. 자, 다시 한번. 하트 초이스는 이렇게 멋진 아이. 늘 영상에 올리면 완판되는 아이. 이렇게 돌기가 하트 모양이에요. 아이고, 참 정겹다. 그죠? 그리고 또, 멀로를 그만 주자고요? 아이고, 내가 멀로가 몇천 개가 있는데. 그리고 구독자님 이렇게 말해요. 하나만 뭘로 키워요, 누가? 아이고, 하나만 키우는 사람이 어디 있다나요? 자, 이렇게 해서, 뭘로까지. 뭘로도 만 원에 판매하죠? 자, 오늘은 12가지. 그리고, 아이, 뭘로까지. 뭘로하고 하트 초이스까지 12가지입니다. 예. 10종 플러스 2, 12종.
예, 맞아요. 5만 원만 내시고 분갈이 흙과 택배비는 내가 물고 갑니다. 자, 그러면 분갈이 흙이 아무 흙이나 주냐고요? 땡. 아유, 자, 이런 흙, 이런 흙. 다육이 전용토를 제가 매니아 시절 하면서 모든 사람한테, 모든 농장에서 모든 매니아님께 배웠잖아요. 적당한 배합표가 가장 중요합니다. 비율, 비율이 중요합니다. 어느 구독자님은 문자로 저한테 비율 한 번만 가르쳐주세요. 아우 싫어요. 안 가르쳐줘요. 내가 우리 며느리한테도 안 가르쳐주는 비율을 내가 왜 가르쳐주냐고요. 걱정할 것도 없어요. 비벼 비벼서, 자, 이게 제 얼굴이에요. 아이고 세상에 이쁘다. 자, 다남다육 이화랜드의 다남다육 채널의 유튜브 채널 이름이죠. 자, 원래 2kg는 5,000원에 판매하는 거 드린다는 거고, 따로 구매하시면 10kg 2만원에 택배비 4,000원 물어요. 내가 아니, 구독자님이.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들어가는 재료, 보관 방법, 주문 전화까지 다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이고 이뻐라. 다육이 분갈이 전용토 대한민국에서 누가 소문냈냐면 저는 좋다고 말 못해요. 우리 구독자님들 써보신 분들이, 야, 다육이는 역시 쑥쑥이야. 그 말은 구독자님이 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홍매와 세트를 짧은 영상으로 저희가 소개합니다. 화분은 필요하신 화분은 제가 따로따로 올려드리니 그걸 보시고, 쑥쑥이가 얼마나 좋은지 그래도 한번 쑥쑥이 구경하고 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육이 농장 이화랜드입니다. 오기현이요? 아유 세상에, 지난 영상 보고 그렇게도 많은 분들이 구매코저 하나 오견이 없어서 그냥 늘 미안한 마음이. 자, 이렇게 제가 그 도엔도분하고 민공방분의 롱분이죠. 롱분에 식재해서, 자, 매장에서 오신 분들도 오견 달라, 영상을 보고 이뻐서 또 오견 달라, 또 풍성해서 오견 달라, 묵둥이 오견 없냐, 아이고 세상에 오견에 무슨 뭔 일 있었어요. 자, 요런 아이들. 아이고 세상에, 이게 지금 네 포트인데요, 한 포트는 3,000원이요 어머 세상에, 8포트 하면 2만원 준다고요? 아이고, 8포트 만원이요? 아이고 세상에, 어쩐데. 자, 네 포트 만원까지 드릴게요. 아이고 세상에. 자, 모든 매장에서 오신 분들은 이미 저한테 10박스가 왔는데 지금은 남은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왜? 매장에 방문하신 분들은 평균적으로 8포트, 10포트 정도씩을 하시기 때문에. 왜?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도, 이렇게 네 포트만 갖고도 이렇게 딱딱 잘라가지고 빈데다 꽂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오견은, 예, 분체 배송 못합니다. 흙 털어서 화장지로 잘 싸서 솜을 말아서 그렇게 배송해드릴게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포장 못해요. 자, 오견 하나에 3,000원이요. 8개 하시면 2만원입니다. 택배비는 5만원 미만이시면 구독자님이 내고, 5만원 이상이면 내가 내고. 예, 상품 이어가니까 같이 보시고 같이 구매하시기 바래요. 네, 안녕하세요. 다육이 농장 이화랜드입니다. 아이고 이뻐라. 예, 요 아이는 덕양갈매기 금이에요. 제가 지금 현재는 물이 막 드는 중. 어때요? 아침 전, 그러니까 낮과 밤의 온도차가 10도 이상이 나면 물이 듭니다. 그걸 제가 빨리 더 잘 들기 위해서 밤에 10시 퇴근할 때 늘 어떻게요? 살짝 킹 분무를 하고 갑니다. 그랬더니, 예, 아이고 세상에 이뻐요. 덕양갈매기 금이고 10cm 포트이고 가격은 8,000원짜리가 10,000원. 덕양갈매기, 큰 사이즈는 덕양갈매기 잠시에 꼬렴자를 소개할게요. 자, 덕양갈매기 금 10,000원짜리가 8,000원. 벌써 건너뛰어 왔어요. 이거 세상에. 자, 그 다음에 겨울 내내, 그러니까 여름만 빼고 3계절 동안 개나리 꽃과 같이 노란 아이, 골드코인인데 실제로는 지금 연두색이에요. 예, 밖으로 나간 거는 이제 조금씩 물들어 가고 있더라고요. 골드코인 염자 12,000원. 얘는 포트가 12cm예요. 조금 크고, 아까 그 덕양갈매기보다 조금 더 큽니다. 조금 더 목대도 있고 조금 더 커요.
자, 이러 요게 한 포트예요. 짠짠짠짠짠짠짠짠짠. 그리고 아까 그 어머 얘는 또 키가 크네. 제가 어때요? 지난 봄 마지막 시즌에 들여와서 이렇게 목질이 되어 가고 있고 약간씩 단단해졌다고 표현할게요. 저는 제가 그렇게 한 시즌은 앞서서 물건 아이들을 받아서 조금 더 굳히고 이뻐지고 조금 애기티가 벗어나면 영상을 올려드려요. 자, 골드코인 염자 12,000원. 그 다음에 제가 요 아이 하나 더 소개할게요. 오스비 큐어급. 아, 이거 어렵다. 그냥 오스비라고 하세요. 포트는 9cm이고 얘는 진짜 1년 더 됐어요. 우리 집에 온 지. 어떻게 애기가 들어왔는지 제가 어때요? 이렇게. 자, 염자 백금이라고도 하는데 오스비 큐어 금으로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자, 가격은 7,000원. 어머, 돈이 다 틀리냐. 아, 이 세 가지 달라서요. 자, 오스비 큐어 금 가격은 7,000원. 염자 백금이라고 알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지금은 연두색이지만 점차적으로 개나리처럼 노랑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얘는 덕양 갈매기 형상을 가졌다 해서 덕양 갈매기 금이라고 붙여졌다고도 하고, 어느 분은 또 일산 덕양구의 그 농장주분이 만들어서 덕양 갈매기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 장소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잘 모르는 정확한 답이 없다 그 말이에요. 네, 듣는 말로. 자, 그 다음에 제가 꽃염자 갈게요. 잠깐만요. 여기 지금 맞아요. 밭이 일구어놓은 밭에 염자가 어마무시하게 있었는데 밖에 다 나가서 지금 노숙 중입니다. 왜? 왜? 입장이 단단하고 참 잔이슬도 맞고 물도 잘 들고 하기 위해서 제가 밤이슬을 마치려고 전부 나갔어요. 자, 그 다음에 요런 게 지금 이렇게 아유 야가 꽃염자 12,000원이요. 아유 묵었으니까 이 목대가 어떻게 한결 돈 튼실해졌어요. 자, 꽃염자 가격은 12,000원. 꽃 피냐고요? 핍니다. 꽃 우리 집에서 왜 안 피냐고요? 묵어야 됩니다. 또 이래요. 그 확실히 피냐고요? 자, 이쯤에서 제가 꽃 확실히 피게 하는 방법을 하나 해드립니다. 자, 지금처럼 굉장히 마른 상태여야 돼요. 언제부터? 12월부터 마른 상태여야 되고, 그리고 이 흙에 거름이 너무 지나치게, 우리 쑥쑥이 100%를 심으시면 안 돼요. 꼭 문의 바랍니다. 자, 흙에 거름이 너무 많아도 꽃은 안 피웁니다. 또 마지막으로 해와 통풍, 바람, 햇빛과 바람이 통하지 않으면 꽃은 어렵겠어요. 자, 지금 아이들은 꽃 언제 피었냐고요? 겨울에 핀 아이들. 요 아이가 꽃이 그렇게 만발했었죠. 자, 꽃 핀 아이들 지금은 꽃대 언제 와요? 아이, 구정 지나야지. 자, 그 다음에 요 아이요. 요 아이는 호빗인데 그 혹시라도 그 분재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렇게 얼마나 무거워요? 세상에, 꽃염자에 더블. 1년 반 이상 더 묵힌 거예요. 자, 호빗이고 가격은 2만원. 자, 완전 다 분재예요. 그리고 말랐어요. 많이 말랐어요. 자, 이제 이 아이들도 제가 밖으로 나갈 예정이에요. 자, 언제요? 말가. 자, 그 다음에 탐레드 염자는 이렇게 염자 중에서 입장이 작고 빨갛다는 뜻이에요. 레드가 완전히 탑이다 그 말인데, 지금 어때요? 그러니까 영상을 여태 안 담았는데 이제 하루가 다르게 물들어갈 거라 생각하고 이제 그 영상을 올려드려요. 탑레드 염자도 12,000원. 예, 맞아요. 그리고 나머지 무지개 염자, 다른 염자들은 지금 다 밖에 나가서 노숙 중이에요. 노숙 중인 아이는 잠시 조금만 더 표시 날 정도로 물들면 영상을 다시 올려드릴게요. 탑레드 염자 가격은 12,000원이고 입장 차이가, 입장이 굉장히 작고 빨갛게 물드는 아이예요. 네, 소문만 듣던 쑥쑥이 영상 이어갑니다. 지금은 소문 듣고 우리 매장에 와서 이 흙으로, 배합표로 얼마나 잘 키운 아이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쑥쑥이를 구매해 가십니다. 자, 어떤 아이들이 들어있는지 제가 전체 다 공개할 수 없어요. 영업기밀이기 때문에. 자, 이화랜드 배합상토 쑥쑥이 난난난난난 10가지 재료인데 가장 중요한 요거 요게 이제 코코넛
껍질을 갈아서 만들었지만 거기에 뭐가 추가됐냐 하면 지렁이 은과토가 들어간 천연 배양토를 추가 넣고 기본 베이스예요. 기본 베이스이고 그리고 나머지를 낭낭낭낭낭낭 재료 예 그리고 저희가 자랑하고 있는 어머 내가 돌렸어요. 살균제, 살충제 그리고 요즘에 그 무름이 있다고 해서 무름까지 해서 추가했죠. 질소까지 해서 10가지 재료에 기능성인 4가지를 추가해서 14가지 합산 돌립니다. 자, 그래서 자 요렇게 쑥쑥이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예전에 제가 비볐죠. 하나 둘 셋 짱 이렇게 비벼줍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쑥쑥이 요 상태를 최고로 잘 비벼서 구독자님께 포장을 해서 나가는데 자 제가 얼마나 배합이 잘 되어 있는지 한 번만 보고 가실게요. 자 짠짠짠짠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요 상태로 어때요? 좋은가요? 어머 받아보고 다 그렇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 매장에 와서 어머 세상에 정말 잘 키웠다. 그게 바로 배합표 흙의 배합토 흙의 비밀이죠. 자 요런 아이를 이제 어떻게 구매하냐 짜잔 짠짠짠짠짠짠짠 자 보관법이 있죠. 요런 종이 한 장이 갑니다. 쑥쑥이 재료 들어간 거와 분갈이 흙 보관 팁을 제가 종이 한 장 넣어드리고 자 이렇게 판매합니다. 쑥쑥이 5kg짜리 10,000원 그리고 쑥쑥이 예, 10kg는 20,000원인데 택배비는 따로 내십니다. 예, 흙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자, 그리고 저희는 재활용 그 이런 비닐을 사용하다 보니 소립이나 이렇게 그 우리 상토 썼던 비닐 봉지를 재활용해서 씁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 베란다에서 어떻게 할 거냐. 자, 우리 베란다용 흙을 만들어 보겠어요. 자, 쑥쑥이 2kg 정도. 자, 여기다 쏟습니다. 베란다용 흙이 어떻게 달라야지 우리 키핑장하고 자 그 다음에 소림마상 2kg짜리 넣습니다. 자 이게 자 섞어 보세요. 자 요게 베란다용 흙이에요. 자 요게 왜냐하면 우리 키핑장하고 베란다하고 환경이 달라서 제가 섞어서 쓸 요렇게 소림이 조금 더 추가되었죠. 자 베란다용 흙을 만들었는데 요 근간에 구독자님들이 어떻게요? 어머 내가 금땡이를 샀는데 요런 금 어떻게 심냐고 문의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삽목판에 이렇게 살 수도 있고 혹은 또 분해 식재해서 온 아이가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 세상에 창흙이 좋대는데 그러면 여기 보시면 창흙 우리가 1kg짜리에 3분의 1 정도만 넣어요. 아까 2kg 소림마사 2kg 했잖아요. 자 요런 요게 이게 창흙이에요. 창흙 자 섞어주시면 자 요게 바로 우리 금땡이 심는 흙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쑥쑥이만 좋은 게 아니고 구독자님들이 또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고 세상에 창흙이 그렇게 좋은지 몰랐다. 자 창흙은 이렇게 만듭니다. 이게 이제 비로소 조금 전에는 베란다용 흙이죠. 쑥쑥이 2kg, 소림마사 2kg 끝. 그리고 창흙을 3분의 1 정도만 넣어서 이게 베란다용 금땡이를 심는 흙인데 자 요렇게. 짠짠짠짠짠짠짠 이게 기본 베이스는 산야초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알려져 있는 산야초를 쓰는데 산야초만 100% 쓸 때하고 다릅니다. 왜? 이렇게 배수충을 주고 그리고 훈탄이죠. 훈탄은 살균 역할을 하죠. 얘를 비벼 섞어서 자 어떻게 만들어요? 산야초 저희는 창흙을 이렇게 만듭니다. 창흙을 자 이렇게 만들어서 자, 제가 자, 손으로 쑥쑥 합니다. 자, 요 상태로 이게 창흙이에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창흙이에요. 얼마큼 좋아요? 창, 나는 창을 좋아해. 그러면 창을 심을 때 아니야, 나는 요새 금도 심을 만하대. 창이나 혹은 금을 심을 때 창흙을 한두 주먹씩 넣어주시면 좋을 듯 싶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빠른 채 갈게요. 자, 그 외에 저희는 이렇게 했습니다. 칼슘 뿌리가 굵어야 여름에도 고사가 덜 되고 겨울에도 덜 얼어요. 그래서 뿌리에 좋은 칼슘,
복토 밑에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복토 위에다 비타민을 올리는데 얘는 로젯. 아주 다, 저처럼 단, 반질반질하고 예쁘게 만들어주는 비타민. 자, 사진 찍었어요? 칼슘 1kg 4,000원, 비타민 700g 10,000원인데 비타민은 작은 사이즈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3개를 동시에 갈게요. 자, 창흑 아까 보셨죠? 그렇게 좋은 창흑이 1kg 5,000원, 중림마사 2kg 2,000원, 소림마사 2kg 2,000원. 자, 중림마사는 복토용으로도 쓰지만 아래에다 깔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소림마사는 조금 전처럼 복토도 쓰지만 섞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창흑, 그렇게 좋은 창흑 한번 만들어보고 갑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1kg씩 포장했습니다. 이게 바로 금을 만들 때 쓰는 흙.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독자님들이 가장 궁금한 게 요거죠. 요거 어떻게 만드냐고 문의 많이 주셨죠. 자, 입꼬지 혹은 이렇게 적심했었을 때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다육이볼 소자 2kg 7,000원, 다육이볼 중자 2kg. 그래서 소자냐 중자냐, 뭐 중자는 어디다 쓰냐고요? 자, 소자는 입꼬지용, 그 다음에 중자는 이렇게 씁니다. 복토용. 다육이볼 종자에다 비타민을 올린 상태예요. 제 금땡이, 금땡이도 이렇게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창흙을 섞어서 쓰실 때. 자, 그 다음에 경석. 아래에다 까는 거죠. 예, 맞습니다. 1.5kg 4,000원. 화분이 커질 때 쑥쑥이만으로도 너무 무겁고, 맞아요. 마사를 깔아도 무겁죠. 경석 깔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풀분이에요. 풀분 갑니다. 자, 풀분은 저희가 녹색 4호, 사이즈가 15, 15, 10개 2만원, 녹색 5호 16.5 곱하기 16.5, 10개 24,000원. 사진 찍으셨죠? 자, 여기 위에 지름 사이즈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6호 7호. 6호는 18.5 곱하기 18.5, 5개만 7,000원. 7호는 21.5 곱하기 21.5, 5개 2만원. 되셨죠? 그 다음에 요즘 근간에 가장 또 제가 원형분을 쓰기 때문에 구독자님들이 원형분도 있더만. 자, 원형분은 15짜리, 17짜리, 20짜리 세 가지를 판매하는데, 15짜리는 5개 7,500원, 나는 보라색 달라, 연두색 달라. 원형분 17호. 5개 10,000원인데 나는 보라색 달라, 연두색 달라 꼭 하셔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요 아이는 아까 그 집에서 밭을 만들 때 혹은 이렇게 삽목판 사이즈는 어떻게 해요? 37 곱하기 53, 한 개 4,000원. 그리고 저면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 저면할 수 있고 모래 떨어지는 게 싫어서 나는 이렇게 막힌 거 쓰고 싶다 그러면 저면통을 사시면 되고, 삽목판은 4,000원, 저면통은 5,000원이에요. 잘못 하셨나요? 자, 저면통은 5,000원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깔망. 깔망은 저희가 화분 구매하시면 쑥쑥이하고 깔망을 드리지만 깔망만 필요하시면 1,000원씩 구매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소품까지 소개해드렸어요.